자, 안녕하십니까? 예,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그죠? 지금 안 보이신 분들은 뭐 비행기 타고 지금 하늘을 날고 있거나, 그죠? 근데 오늘 저기 뭐예요? 불참하신 분들은 대부분의 크리스마스 그 행사가 저녁에 있지 않나요? 예, 왜 오전에 안 움직인다는 거는 일단 명단 확인해가지고 예, 내년에 두고 보자 이런 얘기죠. 자, 우리 그 지난번에 그 투자론에서 그 영업수지 계산하는 것 있죠. 에? 가유순 전후, 에? 공경부서, 그 다음에 승수 배우셨죠. 예, 승수라는 게 회수기간 나타냈었어요. 기억하시나요? 예. 그런 이제 기본적인 것만 조금 정리를 해주시면은 용어가 조금 조금씩 쌓이니까요. 처음에는 들으시면은 듣기는 많이 들은 것 같은데 돌아서 보면은 남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예, 근데 이제 그게 1월달 돼가지고 다시 앞에서부터 들으면은 조금 낮아요. 귀에 좀 익게 되니까. 그리고 또 3월달에 다시 들으면 또 그렇고. 그러니까 가면서 조금씩 낮은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자, 오늘은 331페이지 하단에 가면 주택금융의 금리방식하고 상환방식이라고 해놨죠. 별표 해놓고요. 예, 거기는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억은 해 두셔야 되겠고요. 예. 제일 먼저 보면은 이게 이제 금리 방식이라고 이렇게 놨는데요. 이게 뭐냐면 대출 받잖아요. 그럼 이자율을 정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고정 이자율로 대출 받을 수도 있고 변동 이자율로 대출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개념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그럼 제일 먼저 고정 이자율로 대출을 받는다는 것은 제목대로요. 이런 얘기죠. 이게 이제 대출 초기가 되고요. 만기가 된다 그러면 만기가 도래할 때까지 이자율이 동일하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초기 대출 이자율, 약정 이자율을 5% 정했으면은 이게 만기 때까지 동일하게 적용되는 게 고정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융자를 받은 사람은 상환 계획을 세우기가 유리하죠. 이자가 정해져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런데 고정 이자율로 대출하게 되면요. 돈을 빌려주는 사람을 우리가 대출자라고 그러죠. 대출자는 이 금리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안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리스크가 이제 어떤 것들이 있냐면 우리가 이제 이자율을 보게 되면요. 약정 이자율이라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시장 이자율이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약정 이자율은 계약 당시 정한 이자율. 그죠? 시장 이자율은 약정 이자율과 관계없이 시장에서 결정되는 이자율을 우리가 이제 시장 이자율이라고 그래요. 그럼 만약에 약정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높아요. 그죠? 만약에 내가 약정 이자율이 5%인데 시장 금리가 6%라고 가정해 보자고요. 그죠? 그러면 대출자는 어떤 게 손해겠어요? 이게. 먼저 싼 이자로 이제 돈을 빌려주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은행에서는 돈을 빌려주면은 확보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 저당 채권을 확보하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 자금 수요자가 있어요. 여기 만약 은행이 있다. 그럼 은행하고 이제 자금 수요자가 거래를 해가지고요. 이게 5억짜리 집인데 은행에서 3억을 융자를 해줬어요. 그럼 은행에서 융자를 해주게 되면 여기다가 뭐를 설정하냐면 저당권 설정한다고 그러죠. 그죠? 근데 요 저당권 중에서 만기가 10년 이상이 있죠. 10년 이상의 저당권의 명칭을 우리가 저당 채권이라고 그래요. 용어를 이제 조금 아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이제 저당 채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제 여기 보시면은 여기 그 권이라는 것 있죠. 이 채권. 이 권이라는 게 그 증서를 얘기하는 게 아닌 거예요. 채권이라는 게. 여기에서의 권이라는 건 권리를 얘기하는 거예요. 권리. 그럼 어디에 대한 권리냐면 이 저당권에 관한 소유권이 있죠. 소유권을 누가 갖고 있겠어요? 은행이. 그죠? 그러면 요 저당 채권에 입각해서 이 사람으로부터 매월을 단위로 원리금을 수취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겠죠. 그거를 우리가 명칭을 저당 채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당 채권.
자, 그런데 내가 보유하고 있는 저당 채권은 이자율 몇 프로를 빌려준 거예요? 5%. 근데 시장 금리가 몇 프로예요? 6%. 그러면 내가 보유하고 있는 자산 가치가 떨어지는 거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반대로 약정 이자율이 있고요. 시장 이자율이 있을 때. 약정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낮아요. 그죠? 그러면 일단 은행 입장에서는 이익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비싸게 이제 돈을 빌려준 거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시장 금리가 싸지게 되면요. 돈을 빌려 쓴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조기 상환을 해요. 그럼 조기 상환을 하게 되면 은행에서는 거기에 대한 방어적인 걸로 조기 상환 수수료를 부과하는데, 문제는 조기 상환 수수료라고 해봐야 한두 달치 이자에 지나지 않아요. 근데 남아있는 이 잔여 기간이 많이 남아있죠. 그러면 차라리 갈아타는 게 낫거든요. 그 은행 입장에서는 뭐가 손해냐면, 자, 현재 5% 이자를 이렇게 빌려줬는데, 여러분들이 그 예대마진이라고 들어보셨죠? 예. 은행은 불특정 다수의 고객들로부터 예금을 수신을 해요. 그러고 난 다음에 불특정 고객에게 뭐를 해주냐면, 예, 대출을 해줘요. 그죠? 근데 예금 금리가 있고 대출 금리가 있으면 뭐가 높아요? 대출 금리가 높죠. 그러니까 은행은 거기에 따른 요 예대 마진이라는 거를 얻게 돼 있어요. 그죠? 근데 문제는, 자, 대출은 5%로 해주고요. 시장 금리는 뭐한 2.5%에 대한 예금 금리를 주어줬는데, 이게 만약에 여기서 5%의 이자 수익이 나와서 이거 가지고 이자도 주고 운영비로 쓰고 뭐 이래야 되는데, 이게 조기 상환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조기 상환 받아서 다시 그 자금을 운영하게 되면 종전보다 낮은 몇 프로? 2.5%의 이자만 받고 자금을 운영해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은행 입장에서는 손해죠. 그죠? 그래서 은행에서는 그 연말 이렇게 다가왔을 때 있죠. 고객들에게 전화할 때가 있어요. 자, 아무개씨. 올 연말에 지난번에 대출 받으신 5천만 원을 상환할 날짜가 도래를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럼 여기는 이제 연말이니까 준비를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혹시 원하신다면 저희가 기간 연장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원래는 연말에 상환하기로 계획을 세웠는데, 우리나라 속담에 외상이면 소도 잡아먹는다고, 갑자기 연장을 해준다 그러니까 꽁돈 생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이자는 어떻게 되냐고 물어보니까, 아, 지금 이자, 대출 이자 그대로 적용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받아줘서 3개월 연장을 하죠. 그런 경우가 왜 생기냐면, 은행에서는 이 자금이 회수됐을 때 다시 운용할 만한 부분이 없는 거예요. 계획이. 그러니까 누가 대출 신청 들어온 것도 없고. 근데 이걸 받으면은 이자가 어떻게 돼요? 싼 이자로 운용할 수밖에 없으니까 지금에 대한 거를 기간 연장을 조금 통해서 손실을 좀 줄여나가는 뭐 그런 대책을 세울 수도 있죠. 그래서 요게 어느 때 이제 그 자금 수요자들이 뭐를 하느냐. 예. 조기 상환할 때는 약정 이자율보다 시장 이자율이 낮았을 때뭘 한다? 조기 상환한다. 요게 시험에서 잘 나오는 거예요. 무슨 이자율 때? 고정 이자율 때. 그죠? 자, 그랬을 때 그러면은 이 고정 이자율로 빌려주게 되면 이자율 변동에 따른 리스크를 다 누가 떠안아요? 대출자가 다 떠안겠죠. 그죠? 그래서 초기 이자율이 변동 이자율보다 높아요. 변동 이자율보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변동 이자율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변동 이자율이라는 것은요,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금리를 뭐 한다는 얘기예요? 조정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요런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할때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일정한 주기마다 뭐를 조정한다는 얘기예요. 예, 금리를 이렇게 조정하는 게 그게 변동 이자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변동 이자율은 시장 상황에 따라 금리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이자율은 고정 금리보다 낮아요. 고정 금리는 한번 정해지면 차입자에게 전가가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그런 리스크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초기 이자율은 변동금리보다 높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변동이자율 제도 하에서는 이렇게 금리를 조정하는 뭐가 중요하냐면 주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변동이자율 하에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이게 중요해요. 그러면 이 금리를 조정하는 주기 있죠. 주기가 긴게 좋겠어요? 짧은 게 좋겠어요? 짧은 게 좋은 거예요.
짧아야 그때그때 시장 상황에 맞춰서 금리를 조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래서 거기 그 변동 이자율 대출 방법이라고 해서 332페이지 있죠. 예. 거기 가시면은 자, 동그라미 1번, 2번, 3번 있죠. 예. 3번에 보시면 일반적으로 일정 기간마다 금리가 조정되는 방식을 주로 사용할 때 다른 조건이 동일할 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조정 주기가 짧을수록 금리 변동 위험을 누구에게? 차입자에게 전가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건 이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고정금리 하에서는 어느 때 조기 상환이 들어가느냐? 예, 요거 일단 하나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러면 변동금리에서는요, 여기 대출 이자율 있죠? 이자율, 이거 지표금리라고 돼 있는데 그게 기준금리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금리 플러스 뭐로 돼 있다? 가산금리로 돼 있어요. 변동금리가. 그러면 얘는 이자율을 변동을 변화준다는 얘기죠. 기준금리가 있고 가산금리가 있으면 뭐를 조정하겠어요? 어? 뭐를? 뭐를? 자, 얘를 빼고 얘기해 보세요. 뭐?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거예요. 처음엔 다 빚 맞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자, 얘를 조정하는 거예요. 사전에.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요 기준금리를 뭐를 쓰냐면요. 아, CD 유통 수익률 있죠? 또는 코픽스라는 걸 써요. 이걸 우리가 자금조달 비용지수라고 얘기를 해요. 예, 요거 두 가지를 기준금리로 쓰고 있다.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그 변동이자율에서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요. 우리나라의 경우 기준금리로 대부분 CD라든가 또는 자금조달 비용지수를 적용하고 있다. 이렇게 해놨죠. CD하고 뭐, 예, 그죠? 그리고 이제 이게 처음에는요, 설명을 먼저 들어주는 게 유리해요. 설명을. 설명을 무시하고 거기다 막 적잖아요. 예, 적고 난 다음에 집에 가서 우연히 책을 펼쳤는데 이걸 도대체가 왜 적었지? 뭐 이런 거예요. 그때 그 선생님 뭐라고 얘기한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거를 듣질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 처음에는 일단 들어보는 거예요. 들어보고 이 내용을 우리가 계속 되풀이해요. 되풀이하면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거는 요거를 이해하면 되거든요. 이해하면은 안 외워도 되거든요. 예, 그래야지 내용이 많이 줄어들어요. 자, 여기 보시면 CD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CD라는 게 그 옆에 가시면은 좀 더 상세하게 용어가 설명이 되어 있어요. 333페이지 상단에 가게 되면 양도성 예금 증서라고 되어 있죠.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면은 코픽스라고 해서 자금 조달 비용 지수가 용어에 대한 소개가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럼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드리면 요 CD라는 게 우리나라 표현대로 하면은 양도성 예금 증서라는 건데 여기 보면 예금 증서 있죠. 예금 증서는 통장 생각하시면 돼요. 통장을. 자, 근데 이제 통장이 있을 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통장 있죠. 제3자에게 넘겨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넘겨주죠. 법에 의해서 처벌받게 되겠죠. 근데 얘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양도가. 예. 그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여러분 통장에는 여러분 이름이 적혀 있죠. 예. 근데 여기는 이름이 없어요. 무기명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양도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CD를 발행하는 거는 은행에서 단기적으로 자금이 부족할 때 있죠. 예, 그때 이 CD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얘가 왜 등장했냐면 은행에서 단기 자금이 필요해서 얘를 발행할 때 전체가 필요한 자금이 100이라고 그러면 얘를 발행해서 조달하는 건 한 10%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는 얘를 기준금리로 쓴다는 게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대체할 수 있는 걸로 얘를 조달 만든 거예요. 코픽스라고. 그래서 코리보를 거쳐서 이제 얘가 등장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자금 조달 비용 지수라고 해 놨죠. 예,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자, 은행에서 대출을 해 주잖아요. 그럼 대출에 필요한 자금을 어디서 조달했겠어요? 그렇죠. 금융 상품을 파는 거예요. 고객들에게. 예금이나 적금 상품을 판매를 하면 거기에 대한 대가로 뭐를 줘요? 오죠. 이자를 주죠. 그게 이제 자금 조달 비용에 들어가죠. 은행에서는 모든 거를 전산을 통해서 관리하죠. 그럼 전산 서버 유지 비용 들어갈 거고 직원 인건비 들어갈 거고 이런 것들이 이제 비용이 되겠죠. 그 비용 자료를 9개 은행이 취합해서 은행연합회에다 제출을 해요. 그 은행연합회에서는 그걸 취합해서 매달 15일 날 이걸 발표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현재 기준금리로 이거 쓰고 있다는 정도 알아두시면 돼요. 이게 저기 시험에서 한번 나왔을 때요. 출제하는 양반도 깜빡해가지고 얘네를 대출 이자율이라고 써가지고 오류가 발생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가
복수정답이 처리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 대출 이자율이 아니라 뭐 이자율 안에 기준금리로 활용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일정한 기간마다 얘가 조정이 되더라. 이렇게 여러분들이 구별하시면 될 거예요. 일단 고정이자율과 변동이자율의 성격은 좀 아시겠어요? 네, 그런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옆에 333페이지에 가면요. 박스 밑에 가면 주택금융의 원리금 상환 방식에 의한 구별이라고 있죠. 거기는 별표 3개 하는 거예요. 거기는.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알아둘 거는요. 제목을 놓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를 상환하는 방식이에요? 예, 원리금을 상환하는데 요게 방법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금 균등 상환 방식 있죠? 요게 있고요.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고요. 점증 상환 방식이라고 있어요. 자, 이건 이제 기초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은 얘는 원리금이 어때요? 균등하죠. 그러니까 얘는 이 원리금이 어떻게 상환이 되느냐를 가지고 물어보진 않아요. 원리금이 균등한 상환 방식인데, 그렇죠? 근데 얘는 제목이 뭐예요? 원금이 균등하다는 거잖아요. 그 원금이 균등하면 원리금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제목에서 안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얘도 생각해요. 얘 점증이죠. 점증이라는 건 얘는 차증식이라는 거예요. 상환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늘어나는 방식. 그러니까 이건 제목에서 확인되잖아요. 얘는 원리금이 어떻게 되고요? 네, 균등하잖아요. 그렇죠? 제목에서 나타나잖아요. 근데 얘는 제목에서 원리금이 어떻게 되는지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요거를 꾸준히 물어보는 거예요. 그 원금 균등에서는 원리금이 늘어나겠어요? 균등하겠어요? 줄어들겠어요? 얘가 체감해요. 그렇죠? 균등하고 체증하고 뭐하고 체감하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기출 문제에서 확인해 보시면요. 얘가 꾸준히 이게 들어오는 거예요. 제목으로 확인되지 않는 거.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거를 물어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원리금 균등이 있죠. 그럼 얘는 원리금은 균등한데 이 안에서 원금하고 이자 있죠. 얘가 그러면은 시간이 가면서 어떻게 바뀌느냐를 물어봐요. 그렇죠? 예. 그래서 원리금은 균등한데 원금 상환은 어떻게 되느냐? 시간이 갈수록 늘어나느냐 균등하냐 줄어드느냐 이자는 갈수록 늘어나냐 아니면 동일하냐 줄어드느냐 이걸 갖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배우실 때 원금은 뭐 하고요? 증가하고 이자는 뭐 한다고요? 감소한다는 거. 이게 포인트예요. 여기서는 얘는 여기서 이게 포인트예요. 기본적인 게 이제 그거를 이제 한번 이제 알아보시면 돼요. 그러면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인데요. 자, 얘는 원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얘는 제일 먼저 이걸 구해야 돼요. 원금을. 예, 원금을 균등하게. 그러니까 여기 이쪽은요, 이론도 물어볼 수 있고요. 계산으로도 나와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융자 조건을 설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통적으로 얘네 세 개 있죠. 예, 세 개의 이제 대출 조건이 똑같은 거예요. 융자금은 1억이고요. 그 다음에 이자율은 10% 이렇게 주고요. 여기 이자율은 이제 고정 이자율이라고 이제 가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간은 10년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서는 제일 먼저 이걸 구해야 돼요. 뭐를? 원금을. 원금을 구하는 건요. 융자금을 납입 횟수로 나눠서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납입 횟수로 되어 있는 이유는 이게 기간이 10년이잖아요. 10년인데 이게 매년 상환 조건이에요. 매년 상환 조건이면은 얘를 10이 들어오면 되고요. 10년이니까. 근데 매월 상환 조건이면 120이 들어와야 되죠. 그러면 원금의 규모가 틀려지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대입하면요. 이거는 뭐 암산으로도 계산이 되지만 1억을 10으로 나누면 원금이 얼마 나오겠어요? 그럼 1,000만 원 나오죠. 그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상환 적용표라고 그래서요. 하나의 표로 원리금에 대한 상환에 대한 거를 하나의 표로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얘가 기간이고요.
이게 융자 잔액을 얘기해요. 그리고 원금이 있고요. 이자가 있고 두 개를 합한 게 원리금이 있겠죠. 네, 그러면은 자, 초기에 대출 잔액은 1억 원이에요. 그죠? 예. 네. 근데 우리가 돈을 빌리자마자 상환하진 않아요. 그죠? 매년 상환 조건이니까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우리가 상환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그러면 1회차 상환을 하죠. 예, 네, 1회차 상환할 때 우리가 원금은 얼마라고? 1,000만 원이라고 이렇게 정해놓은 거예요. 구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균등한 방식이에요. 뭐가 균등하다? 원금 상환액이 균등한 방식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 우리가 이자를 계산해야겠죠. 예, 이자의 계산은 요 잔액 있죠. 예, 잔액에다가 뭐를 곱하는 거예요? 이자율을 곱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우리 이자율이 몇 프로라고 그랬어요? 10%. 그렇죠? 그러면 1억에 10%면 얼마겠어요? 1000이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요거 두 개를 합한 게 원리금이 나오겠죠. 그럼 원리금이 얼마? 그렇죠? 2천만 원. 이렇게 구하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1년이 이제 경과한 시점에서 우리가 1,000만 원 상환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대출 잔액이 1억이 아니죠. 응, 그럼 얼마 나오겠어요? 9천. 그죠? 그러면 2회차 상환할 때 원금은 똑같잖아요. 근데 이자 규모가 어떻게 돼요? 줄어들죠. 왜? 이자 계산은 잔액에다 이자를 곱하니까. 900에 10%, 9천에 10% 하면은 이게 900 나오겠죠. 그쵸? 예, 네, 그러면은 원리금 상환액이 1900이 되겠죠. 요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산 문제로 2회차의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라고 출제한 적도 있어요. 요렇게. 그러면 이제 2회차 상환 들어갈 때 잔액이 이제 9천이 아니죠. 1000만 원또 상환했으니까. 그러면 잔액은 얼마겠어요? 8천. 그러면 3회차 상환 들어갈 때 원금 전에다가 이자 10% 계산하면은 8천에 10%면 얼마예요? 800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1800이 나오겠죠. 그쵸? 예, 그러면 얘는 균등하잖아요. 근데 이자가 어떻게 돼요? 줄죠. 이자가 줄어드는 이유는 잔액이 줄잖아요. 잔액이 주는데 고정금리를 적용하니까 이자는 계속 줄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원리금이 점점 뭐 한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얘가 체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방식을 이해하시겠나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용어나 이제 이런 것들을 잘 인식하시면은, 예. 내가 간단한 계산 문제 같은 경우 있죠. 원금 균등은 상대적으로 계산하기가 편해요. 얘는. 가령 예를 들어서 얘가 지금 10년이잖아요. 근데 월로 바꾸면은 120이죠. 그렇잖아요. 그럼 나중에 여러분들은 원리를 알면은 101회차의 상환액 있죠. 예, 101회차의 상환액도 쉽게 구할 수 있는 거예요. 암산으로. 암산으로 구할 수 있어요. 암산으로. 왜못 구하겠어요? 구하죠. 여러분들이 한번 이거 120으로 1억을 120으로 나눠보세요. 얼마 나오나? 어렵죠? 그렇게 하게 되면. 그럼 만약에 생각해서 여기서 물어보는 출제하는 거예요. 자, 9회차에 이 조건으로 9회차에 원리금 상환액을 구하래요. 그죠? 9회차. 근데 일단 원금은 구했어요. 원금은 얼마야? 1000이잖아요. 그럼 이자만 계산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는 9회차란 얘기는 1000만 원을 8번 갚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8천만 원 갚았다는 얘기죠. 또 남아있는 잔액이 얼마예요? 2천. 2천에 10%면 200. 그럼 원금 천에다가 이자 200 하면은 1200이죠. 암산이잖아요, 암산. 그렇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120으로 바뀌더라도 계산기 가지고 나누면 원금 나와야 안 나와요? 나오죠. 그럼 그 원금에다가 100을 곱하면은 내가 상환한 금액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남아있는 잔액에다가 이자율만 곱하면은 바로 나올 수 있죠. 어려운 게 아니라고요. 그죠? 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했을 때는 왜 지금 얘기해 준다? 오늘 안 나온 사람들을 위해서. 그럼 틀림없이 1월 달에 한번 테스트 한다, 안 한다? 테스트 해 주는 거죠. 그죠? 예, 네, 그때 한번. 이게 계산이라는 것도요. 간단하게 할수 있는 게 있고요. 나중에 이제 이 푸는 요령을 알려드릴 때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만 선택을 하세요. 봐서 1분 안에 풀수 있는 거. 그죠? 예, 그것만 여러분들이 선별적으로 해보는 거고, 그렇더라도 계산 문제는 마지막에 풀어야 돼요. 덤비지 말고. 그죠? 예,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이 있어요. 그럼 얘는 뭐를 균등하게 상환해요? 그쵸? 원리금을. 그러면 얘에서 이 원리금이 어떻게 되는 걸 구하려고 그러면 얘를 먼저 구해야 돼요. 그죠? 그러면 요 원리금을 구하려고 그러면요. 융자금에다가
이 저당 상수라는 거를 곱해요. 저당 상수를 우리가 지난번에 투자론 할때 화폐 시간 가치에서 이 정도는 알아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이게 저당 상수의 의미가 뭐냐면 원리금 균등 상환 방식에서 뭐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원리금 구할 때 쓰는 거예요. 얘를 원금 균등 상환 방식이라면 틀리겠죠. 작년에 그렇게도 한번 틀린 지문으로 준 적이 있어요. 그러면 저당 상수를 여러분들에게 구하라고 그러냐면요. 그러진 않아요. 이거는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조건상에서 이자율 10% 기간 몇 년이라고 그랬어요. 10년. 예, 저당 상수가 0.117460이라고 이렇게 줘요.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요게 계산할 때는요. 일반 계산기로는 계산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저당 상수가 이렇게 돼 있거든요. 요게 저당 상수예요. 요게 개수인데 우리 지금 대출받은 조건을 대입하면요. 1 마이너스 1, 이게 이자율이니까 0.1에 대한 마이너스 10승분의 0.1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 보면은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죠. 예, 이 마이너스라는 게 일반 계산기로 계산이 안 돼요. 그럼 얘 마이너스에 볼 없애려고 그러면 이걸 분수로 전환시켜줘야 돼요. 그죠? 그걸 우리가 할수 없다는 거예요. 일반 계산기로.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는 이거를 구하라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에서 왜 대출 받으시죠? 대출 받으면 뭐가 궁금하냐면 내가 그러면 한 달에 얼마씩 상환해야 돼요? 이걸 이제 창구 직원에게 물어보면 그 직원이 계산기를 꺼내서 이걸 계산하는 게 아니라 책상 서랍에서 조그만 책자를 꺼내요. 얇은 책자를. 그럼 그 책자 안에 보면은 이게 다 있는 거예요. 계수표가. 이자율과 기간에 따라. 그래서 거기에서 그거 찾아서 계수 구해가지고 그 숫자 확인한 다음에 그거하고 융자금 곱하면은 계산기가 얼마씩 갚는다라고 나오겠죠.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서 똑같잖아요. 융자금은 얼마? 얘가 0.117460이라고 줬으면 그러면 원리금이 이렇게 나와요. 매년 1,174만 6천 원씩 몇년 동안 10년 동안 상환하게 되면 원금 1억하고 이자를 다 상환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얘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기간이 되고요. 여기가 이제 잔액이 되고요. 원금, 이자, 예, 그 다음에 원리금이 되겠죠. 그러면 얘도 똑같이 잔액은 이제 1억이 되겠죠. 근데 얘는 뭐가 균등한 거예요? 원리금이. 그러니까 얘는 이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매년 1,174만 6천 원이 있죠. 그래서 얘가 균등한 거죠. 이게. 이건 균등한데 이 안에서 원금하고 이자의 크기가 틀려진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면 자, 첫해 우리가 상환이 들어가잖아요. 예. 그럼 상환이 들어갔을 때 1,174만 6천 원 상환했어요. 그럼 은행에서는요. 상환액이 들어오면은 제일 먼저 이자부터 공제해요. 이자를 공제하고 남는 거로 원금 상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1,174만 6천 원에서 이자가 얼마겠어요? 이자가 1,000만 원이죠. 왜? 얘도 똑같은 조건이에요. 그죠? 그러면 1,174만 6천 원에서 내가 부담해야 될 이자가 얼마? 1,000만 원. 그럼 남은 금액이 있죠? 얼마 남아요? 174만 원 남잖아요. 그죠? 얘가 원금 상환분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죠? 그러면 잔액이 어떻게 돼요? 이제 줄어들겠죠? 적지만 상환했잖아요. 그러면 1년에 경과하면은 9,826만 4천 원 이렇게 잔액이 줄어드는 거죠. 작지만 원금 상환이 됐으니까. 그러면 2회차에도 똑같이 1,174만 6천 원 상환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자가 1,000만 원이 아니죠. 잔액에 부과하는 거니까. 그렇죠? 9,800에 대한 10%면 얼마야? 98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이자가 982만 원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똑같은 금액 안에서 이자가 줄었으니까 뭐가 커지겠어요? 원금이 커지는 거죠. 그러면 원금 상환은 192만 원 이렇게 커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또 잔액이 어떻게 돼요? 또 줄겠죠. 이거 상환했으니까. 그러면 얘가 9,633만 원 뭐 이런 식으로 떨어져요. 그러면 똑같이 원리금 상환액은 어때요? 똑같잖아요. 근데 여기서 뭐가 줄어요? 이자가. 잔액에 부과하는 거니까. 그러면 여기서의 이자는 963만 원 이렇게 줄어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상대적으로 뭐가 커지겠어요? 원금 상환분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균등한데 시간이 갈수록 뭐는 줄어들어요. 그렇죠? 이자는 줄어드는데 뭐는 증가해요. 그렇죠? 원금은 증가하는 거예요.
이거를 한 번은 이렇게도 주는 거예요. 28회 때는 얘가 증가한다라고 맞는 짐으로 주고요. 29회 때는 얘가 줄어든다고 주는 거예요. 예, 그거 갖고 계속 바꿔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이 방식에 대한 원리를 이해를 좀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를 나중에 우리가 그림으로 확인하면 뭐 이런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뭐는? 원리금은 균등해요. 그죠? 근데 이 안에서 이자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줄어들고 원금 상환부는 시간이 갈수록 어떻게 돼요? 커지겠죠? 예, 요렇게 우리가 그림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게. 그러면 나중에 왜 저희가 이 표를 그려드리냐면 요걸 갖고 비교하기가 용이해요. 지금 대출 조건이 똑같잖아요. 초기 상환액은 둘 중에 어느 게 크겠어요? 뭐 얘가 클 거 아니에요, 얘가. 여기 보시면 얘 얼마예요? 2000, 1900, 1800 이렇게 가죠? 그럼 1700, 1600, 1500 이렇게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얘는 어때요? 그냥 계속 1114만 6000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초기 원리금 상환액은 얘가 큰 거예요. 그죠? 그러면 둘 중에 누가 원금 회수가 빠르겠어요? 뭐 얘가 빠를 수밖에 없죠. 얘는 1000만 원씩 회수되잖아요. 근데 얘는 174만 원, 192만 원, 200만 이렇게 되니까 대출 초기에 원금 회수는 얘가 더 빠르다는 얘기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러면 이제 나중에 조금씩 비교하다 보면은 둘 중에 같은 대출 조건이잖아요. 누가 더 이자의 부담이 크겠어요? 누가 더 이자 부담이 크겠어요? 만기까지 갔을 때. 어? 그렇죠. 얘가 큰 거예요. 얘가 왜 크냐면 얘가 잔액이 더 오래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같은 조건이면 얘가 이자 부담이 더 큰 방식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나요? 그래서 이렇게 비교해서 여기서 얘네 둘을 비교하는 거를 가끔씩 내요. 근데 내가 두 가지 방식을 이해를 하면은 외우거나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보고 내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출제자들이 약간 여러분들에게 착각을 유도하는 문제를 내기도 해요. 둘 다 중간에 조기 상환할 수 있죠. 예, 조기 상환하면 누가 상환액이 더 크겠어요? 상환액이. 얘가 큰 거예요. 상환액이. 그죠? 그러면 이렇게 뒤집어서 생각해 보세요. 대출 중간에, 그죠? 조기 상환할 때 누가 잔액이 더 많이 남아있겠어요? 잔액이. 응? 대출 잔액은 얘가 더 많이 남아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러분들이 보시면 2년째 상환한다면 얘는 9,600만 원 남아있고 얘는 2년째 하면 8,000만 원 밖에 없잖아요. 원금 빨리 상환하니까. 그죠? 그러면 대출 잔액이 많다는 얘기는 상환액이 그만큼 크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대출 잔액이라고 주면은 좀 쉽게 접근이 되는데 그걸 상환액이라고 그러니까 착각하는 거예요. 그죠? 기존에 갚은 금액이 아니라 그죠? 갚아야 될 돈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제 비교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금 균등하고 원리금에 대한 기본적인 성격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그죠?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거기를 박스에다 놓아주고요. 334페이지에 가면 그 박스에서 기본의 그 예제 뭐 이런 거 나와 있죠. 예. 이제 나중에 이제 그런 것도 다 해보실 거예요. 예? 예. 지금은 이제 입문 과정이니까, 예. 이게 기초 과정이니까 이제 이렇게 넘어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셔가지고요. 336페이지 가시면, 예. 그 밑에 그림 밑에 가면은 그 그림 있죠. 예. 그 그림이 일반적으로 이 금융에 관련된 원서에 있는 그림이에요. 근데 이 그림에 기초해가지고 지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제 그 밑에 가면 양가로 4번에 원금 균등 원리금 균등 점증에 대한 비교 내용이 나와 있죠. 예, 거기다 별표 하나 하시고 나중에 이제 그거 우리가 이해하면은요 시험에서 나오는 건 다 맞출 수 있어요. 그리고 옆 페이지 가시면은 대출 가능 금액 계산하는 것 있죠. 예, 그것도 우리가 이제 1월 되면 해요. 예, 지금은 연말에 어떤 이 계산에 대한 충격을 주고 싶지는 않으니까 예, 참고하시면 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요. 350페이지 가면요. 부동산 증권이라고 있어요. 증권. 거기 개요만 이제 말씀해 드리고 넘어가죠. 자, 증권에 가게 되면요. 거기 이제 개요 뭐 이런 게 나와 있는데. 자, 최근 이제 부동산 시장의 변화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부동산에 대한 증권화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보시면 시장에서 고가의 실물 자산인 부동산이 있죠.
예, 부동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러니까 유동화한다는 얘기는 현금화한다는 거예요. 예, 현금화할 수 있는 방법이 뭐겠어요? 파는 거예요. 매각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런데 매각하기까지는 뭐가 많이 걸려요? 그렇죠. 시간이 많이 걸리는 거예요. 그죠? 또한번판 부동산은 다시 내가 되살기가 어려울 수가 있죠. 그때 한번 방송에 보니까 어떤 이제 그 여자 가수분이 나오셔가지고 가수의 꿈이 있었는데, 가수하러 돈이 들잖아요. 앨범 내고 그럴 때. 근데 그 부친 되시는 분이 적극적으로 그걸 밀어줬대요. 뭐를 팔아서? 땅을 팔아서. 땅을 팔아서 한 10년을 뒷바라지 해줬대요. 그러다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했던 게 앨범이 그게 좀 터져가지고, 예, 이제 그때부터 인지도나 이게 높아진 거래죠. 그러니까 이제 뭐 행사도 다니고 뭐 공연도 하고 그러면 이제 수익이 좀 생겼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버지 그 땅을 다시 찾아줘야겠다라는 이제 딸의 마음에서. 근데 안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자기가 그 앨범 냈을 때땅 팔았을 때 만약 그 땅의 가치가 10억이라고 그러면 지금 100억이래요. 그 땅이. 그러니까 다시 되산다는 게 포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안 돼가지고. 쉽지 않은 거죠. 예, 그러니까. 근데 고가의 부동산을 유동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얘를 증권의 형태를 빌려서 유동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증권을 우리 생각하면은 주식 아시죠? 예, 주식도 증권의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고가의 부동산을 덩어리째로 파는 게 아니라 쪼개서 파는 거죠. 쪼개서. 뭐를 발행해서? 증권을 발행을 해서. 그죠? 그러면 훨씬 쉽게 유동화할 수 있어요, 없어요? 유동화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부동산에 대한 무슨 제도가 있냐면 유동화 제도라고 있죠. 근데 요 유동화 제도를 봤었을 때요. 유동화하고 이제 뭐가 있냐면 증권화라는 게 있는데, 예, 그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이제 요 유동화하고요. 증권의 이 개념이 서로 틀린데, 우리나라에서는 이거 같다고 봐요. 왜 같다고 보냐면,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동산을 유동화할 때 있죠. 반드시 증권의 발행만을 통해서 유동화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유동화하고 증권화가 같은 개념으로 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를 유동화할 수 있는 제도 있죠. 제도가 뭐가 있냐면, 자산 유동화 제도라고 있고요. 거기 여러분들이 보시면 351페이지에 유동화 제도의 종류에서 첫 번째가 자산 유동화 제도라고 있죠. 그 다음에 뒤를 넘겨보시면요. 그 밑에 보시면 양가로 2번에 주택 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라고 있어요. 유동화 제도.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라고 있어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세 가지가 있어요. 크게. 네, 세 가지가 있는데 얘는 뭐를 유동화할 수 있대요? 요거는 뭐냐면 기업이나 금융기관들이 있죠. 예, 걔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전체 자산 중에서 미래 현금 흐름이 보장되는 자산이 있으면 다 유동화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훨씬 범위가 넓은 개념인 거예요. 근데 얘는 제목이 뭐만 유동화할 수 있대요? 요거 하나만 유동화할 수 있어요. 요거 하나만. 그래서 요 제도 안에 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있는 부동산 투자 회사 제도라고 있죠. 예. 요거는 이제 오피스 등의 투자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서 주식을 발행을 함으로써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300억짜리 부동산 있잖아요. 예, 거기다 투자하려고 그러면 소수의 자산가가 들어가든가 아니면 그걸 시장에서 매각을 해서 현금화해야 되는데 쉽지 않잖아요. 근데 300억짜리를 쪼개가지고 주식을 발행해서 걔를 유동화시키게 되면 좀더 쉽게 유동화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이제 그런 제도예요. 그래서 여러분한테는 요거 두 가지가 시험에서 인용이 되는 거예요. 두 가지가. 왜냐하면 우리는 부동산 학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유동화되는 게 필요해요? 네, 주택저당 채권이 유동화되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개념 정도를 일단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시면요. 그 352페이지에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무슨 제도가 있냐면 주택저당 채권 유동화 제도라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 그러면 자, 거기다가는 이제 별표를 하나 하시는 거죠. 그래서 제목이 보면요. 주택저당 채권 무슨 제도? 예, 유동화 제도예요.
아까 그래서 제가 이 저당 채권이라는 명칭에 대해서 간략하게 얘기했었죠. 기억하시나요? 그래, 뭐, 또 하면 되죠, 뭐. 우리는 1시간 전에 들었던, 30분 전에 들었던 다 거기서 거기인 거예요, 그죠? 예, 다시 한번 뭐또 하고 하면 되는 거죠, 뭐. 어려운 게뭐 있어요. 예, 그러다가 이제 익숙해지면은 정리가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요, 미안해서라도 기억해요, 그죠? 예, 이게 버팅기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단, 그게 빨리 정리가 돼야 돼요. 빨리.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무난하게 2차를 갈수 있어요. 2차. 그래야지 동차 합격을 할수 있어요. 동차 합격을. 여러분들이 1차만 합격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선생님 뭐 잔소리할 이유도 없죠, 뭐. 그렇게 가면은 6점 맞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근데 동차 합격해야 되잖아요. 동차. 내년에 이거 이제 후년에 또 하려고 그러면 힘들잖아요. 그죠? 우리 벌써 이제 오늘 수업 마치고 다음 주는 쉬잖아요. 연말이라서. 그럼 이제 1월 달에 등장하잖아요. 그러면 얘기가 틀려지잖아요. 2019년 12월에서 뭐로 바뀌는 거예요? 2020년 1월로 바뀌잖아요. 그죠? 2년 되는 거예요, 횟수로. 벌써. 이 바닥에 들어온 지. 그죠? 근데 만약에 2020년에 1차만 된다는 얘기는 2021년에 2차 봐야 되잖아요. 그럼 벌써 횟수로 3년이잖아요. 그죠? 그 여기서라도 돼서 떠나면 관계없는데, 여기서 불행한 사태가 발생하면 2022년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1차만 됐어요. 그러면 또 2023년에 2차를 또 봐야 되잖아요. 그죠? 이 시험이 이러면서 한 4, 5년 훅 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전에는요, 이 시험이 2년에 한번본 적이 있어요. 경년제로 봤었어요. 경년제로 보다가 IMF 터진 직후 있죠? 2000년서부터 얘가 이제 매년 보는 걸로 바뀐 거예요. 이게. 그때 20대 젊은 아가씨가 있었는데 두번 떨어졌어요. 두 번. 두번 떨어지고 소식이 끊겼다가 다시 등장했는데 그 사이에 결혼해서 애가 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애 육아도 어느 정도 했겠다고 다시 도전하겠다고 등장한 적이 있어요. 오래전에는 이게 학원도 별로 없었어요. 지역마다 학원이 없어가지고 학원이 있는 쪽으로 먼 거리에서 새벽에 첫차 타고 와가지고 강의 듣고 가고 막 그랬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이후로 이 이제 중개사 응시, 호황계, 부동산 호황에 맞물려 갖고 응시하는 분들이 많이 늘어난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전국적으로 학원이 비약적으로 이제 늘어났던 거죠. 그러다 또 경기가 안 좋으니까 또 많이 또 줄었다가 뭐 이게 되풀이 되는 거죠. 세종도 여기 그 학원 생긴 지가 몇년안 됐어요. 여기도.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결국 제가 알기로는 이 바닥도 좁단 얘기죠. 예, 그러니까 열심히 해야 돼요. 열심히. 자. 요 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제도라는 얘기는 요거 유동화한다는 얘기예요. 뭐를? 예, 주택저당채권을. 이게 유동화됨으로써요. 각국의 이 금융시장에서는 부동산 금융의 거래가 좀더 활발하게 움직여진 거예요. 이게 유동화되면서. 그러면 이게 왜 유동화되면서 그게 가능하냐면요. 이런 거죠. 자, 여기 보시면은, 금융기관이 있다라고, 금융기관 하면 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대출이라는 건요, 우리가 왜그 시장에 보게 되면요, 금융기관이 이제 여러 개 등급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시중은행도 있고, 그다음 여러분들 아시는 뭐 농협이나 수협이나 축협이나 뭐 요즘 뭐 광고하면 MG 뭐 이렇게 나온 애들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은행에 따라 보면요, 아까 이렇게 얘기했었죠. 고객에게 뭐를 수신을 받아서 예금을 수신을 받아서 또 다른 고객에게 뭐를 해주냐? 예, 대출을 해줄 때 고객이 맡긴 예금 있잖아요. 예, 이거는 단기 자금이에요. 그죠? 요즘 은행에다가 예금을 장기로 운영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어요. 근데 대출은 어떻게 돼요? 이게 장기인 거예요. 근데 문제가 여기 대출을 해주고 은행에서 확보하고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이거밖에 없어요. 아까 저당권에 기초한 것이 우리가 저당 채권이라고 그랬죠. 근데 이 고객이 맡긴 예금은 은행 입장에서 보면 부채예요. 빚이라고요. 찾으러 오면은 바로 줘야 돼요. 그렇잖아요? 근데 단기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로 운영하게 되면 기간이 일치가 안 되죠. 그러면 무슨 문제가 걸리냐면 유동성 문제가 걸리는 거야. 은행에 현금이 부족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은행에서는 대출해 줄수 있어요, 없어요? 대출이 안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여기다 대출해 주고 확보하고 있는 이 주택 저당 채권이 있죠. 이거를 뭘할수 있으면 얘를 매매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매매한다는 게 결국 유동화시킨다는 얘기죠. 그러면 다시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자 대출 추가로 해줄 수도 있고 예금 찾으러 오면 줄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은행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으로도 이 부동산 거래, 주택 거래가 훨씬 더 활발하게 유동할 수가 있죠. 이해하시겠나요?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유동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예, 그러면 거기 저당 채권 유동화의 파급 효과라고 있죠. 예, 그러면 거기 1번에 양가로 1번에 보시면 저당 채권의 유동화는 주택금융이나 기타 부동산금융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게 되겠죠. 추가적인 대출을. 그러면 한정된 자원으로도요. 다수에다가 계속 공급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은행에서 한 천억 조성을 해요. 천억 조성을 해서 1인당 1억씩 빌려줘요. 그러면 주택저당 채권이 있죠. 1억짜리가 1000개 생길 거 아니에요. 이거 팔면 다시 천억 들어오겠죠. 그럼 또 대출해주면 다시 또 저당 채권 1000개. 팔면 다시 현금이 또 들어오죠.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한정된 재원으로 무한정 대출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이게. 현실은 그게 쉽지는 않은데 이게 이렇게 예, 가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거기 양가로 2번에 보면요. 정부는 주택자금 규모의 확대를 대출기간은 장기 대출에 따르는 유동성 위험을 그만큼 줄여갈 수 있어요 없어요? 줄여갈 수 있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럴 때 이제 옆 페이지에 가시면 저당 채권 유동화에 대한 전제 조건이라고 있죠. 예, 그러면 얘가 시장에서 이게 유동화가 되기 위해서는요.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저당 대부에 필요한 자금이 계속해서 원활하게 공급이 돼야 되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저당 수익률이 투자자의 요구 수익률을 충족시켜줄 수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세상에는요. 무위험 자산이라는 건 찾기는 실상 어려워요. 같은 국채라고 할지라도 발행한 국가가 어디냐에 따라서 신용도가 틀려지죠. 우리나라가 발행한 거하고 미국 재무성에서 발행한 거하고 아프리카에 있는 어느 한 국가가 발행한 거하고는 차이가 크죠. 그렇죠? 예. 자, 그랬을 때 그 투자자 입장에서도요. 이게 누가 발행했느냐에 따라서 틀려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예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코모카라고 있었어요. 예전에. 예, 얘를 우리가 한국주택저당채권 유동화 주식회사라고 얘기를 해요. 얘네가 이 증권을 발행한 설례가 있어요. 얘네가. 근데 얘네가 민간기관이에요. 근데 얘네가 설립이 됐을 때가 IMF 터질 때 있죠. 예, 그때 얘네가 있었어요. 근데 IMF가 터졌을 때는 국내외 투자자들이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은 정부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만약에 증권을 발행하더라도 신용도가 떨어지잖아요. 그리고 얘네가 발행하는 채권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높은 수익률을 요구하죠. 뭐가 커지니까. 위험이 커지니까. 그러면 비싼 이자 주고 돈을 조달을 해서 다시 대출해 주게 되면 대출 이자가 비싸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얘가 활성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가 여기 있는 이 코모카라는 애하고 신용보증기금이라고 있어요. 얘네 둘을 합쳐가지고 주택금융공사를 설립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주택금융공사는 금융공기업이에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거예요. 얘네가 발행하는. 그러면 얘네가 발행 채권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급보증해 주니까 리스크가 적잖아요. 떨어지니까 보다 싼 이자를 주고 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저당 채권을 유동화시키는 중개기관의 역할을 얘가 해요. 미국은 여러 개의 기관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얘가 유일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요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러면 거기 보시면은 저당 시장의 구조라고 나와 있죠. 거기 353페이지에 보시면. 그죠? 그 저당 시장의 구조는 일단 별표를 하나 하시는 거예요. 증권론에서는요. 요 저당 시장의 구조 정도 설명을 해 드리고 이제 뒤로 또 넘어가 봐야 돼요. 자, 요거는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자금 수요자가 있고요. 여기를 1차 대출 기간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우리은행이 있다. 우리은행을 집어넣은 이유는요.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시중은행 중에서 그나마 정부에 대한 지분 비율이 제일 높은 게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예, 나머지는 다 민영화가 됐기 때문에 외국계 지분이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은행이라고 얘기하기가 어려워요. 그 자체가. 지금은 은행도 과점이에요. 통폐합을 거쳐가지고 몇 개 없잖아요. 그죠?
옛날에 뭐 대동은행이라든가 한미은행이라든가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나요? 다 사라졌잖아요. 통폐합 과정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얘도 매각할 거예요. 아마 지분을 정부가. 예.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몇개 없으니까. 자, 그랬을 때 이렇게 자금 수요자 만약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1차 대출기관인 우리은행 있죠? 예. 이렇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거를 1차 시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1차 시장에서는요. 요 돈이 필요한 사람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주택 있죠. 얘를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시장이 몇 차? 1차인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주택이 5억짜리인데 자금이 부족해가지고 요 중에 60% 있죠. 요거 이제 대출 받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대출도 60%예요. 9억 원 이하면. 9억 원 초과하면 20%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10억짜리 외에 그 주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규모가 어떻게 돼요? 지금 축소시키는 경우죠. 그러니까 지금 제도의 변화가 많은 거예요. 이걸 우리는 연말에 하는 게 아니라 그걸 이제 저희가 1월 초순에서 중순 정도 되면은 법 개정이나 이런 게쭉 나와요. 그걸 취합해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이 3억을 융자를 받았어요. 융자를 받으면 은행은 여기에다가 뭐를 설정한다고 했어요. 저당권. 근데 이게 융자를 해주는데 만기가 10년이래요. 10년 이상의 저당권을 우리가 저당채권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금 수요자하고 이 1차 대출 기간에 주택을 담보로 해서 대출이 일어나는 시장을 우리가 몇차 시장이라고 한다. 그 1차 시장이라는 거예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시장을. 대출이 일어났으니까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저당 채권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당 채권의 발행 시장이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얘가 만들어지려고 그러면 뭐가 선행이 돼야 돼요? 대출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조금 아까 얘기한 것처럼요. 얘네는 채권일 뿐이지 얘가 현금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고객들이 찾으러 오면은 줄 돈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기 위해서는 자기네가 가지고 있는 저당 채권을 누구한테는 거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네가 요거를 요게 이제 명칭이 2차 대출 기관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얘를 유동화 중개 기관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이 역할을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주택금융공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얘네가 가지고 있는 저당 채권을 일로 넘겨주겠죠. 현금을 하려고 그러면. 예, 요거를 우리가 유동화라 그런 거예요. 저당 채권에 뭐라 그런다? 유동화. 그럼 넘겨주면 일로 현금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얘네는 1차 시장으로부터 뭐를 사들인 거예요? 저당 채권을 사들였잖아요. 그걸 우리가 저당 풀이라고도 그래요. 이 풀이라는 게 집합이에요. 예전에 학창시절에 집합 배우셨죠?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놓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은행하고만 거래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여러 개 은행하고 거래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 모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 중에 비슷한 애들끼리 묶어가지고 요거를 누구하고 거래하냐면 투자자. 그러니까 요 투자자는 누가 있냐면 생보사 아시죠? 생명보험. 걔네들은 중장기로 자금을 운용을 해야 돼요. 그죠? 걔네들에게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뭐를 발행하냐면 얘를 발행해요. MBS라는 게 주택 저당 증권 또는 주택 담보 증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 증권의 발행을 통해서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거예요. 이거를 저당에 뭐라고 그런다? 이걸 증권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얘하고 얘하고 같다는 게 뭐냐면 이 저당 채권을 현금화할 때는 반드시 뭐를? 증권의 발행을 통해서만 현금화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혹시 주택금융공사의 보금자리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자, 이 주택금융공사는요, 대출 업무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네가 직접 보금자리론 대출을 해줄 수는 없고요. 시중은행에다가 위탁 판매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시중은행들은 보금자리론 상품을 누구에게? 자금 수요자에게 판매하기 위해서는 그 돈은 어디서 나오겠어요? 돈은. 은행이 조달하는 게 아니라 얘네가 조달을 해서 일로 공급해줘야 돼요. 그지? 그돈 갖고 대출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얘네는 그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자기네 갖고 있는 저당권을 증권 형태를 빌려서 투자자에게 판매하겠죠. 판매해서 조달한 뭐가 있어요? 자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자금을 어디로?
1차 시장으로 공급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2차 시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가 2차 시장이에요. 몇 차 시장? 2차 시장. 그래서 주택담보대출시장, 주택자금 공급시장이라고 해놨죠. 이게 바뀌면 틀리는 거예요. 그것도 한 두 번 물어본 거예요. 두 번. 이게 현재는요, 보금자리론 대출 상품이 그렇게 활성화는 안 돼 있어요. 왜 활성화가 안 돼 있냐면, 얘네는 보금자리론 상품을 적극적으로 판매하진 않아요. 그죠? 왜냐하면 얘네도 대출 상품이 있어요, 없어요? 대출 상품이 있죠. 자기네 거 팔면은 대출 이자 수익이 나오잖아요. 근데 보금자리론 상품을 팔면은 판매에 따른 위탁 수수료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수익이 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굳이 적극적으로 팔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 자체가.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가 먼저 팔게. 굳이 자금 수요자가 보금자리론을 콕 찍어서 오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자기 상품을 먼저 소개하겠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보금자리론은 대부분 고정금리예요. 기본형이. 그런데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상품들은 대부분 변동금리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가계대출 있죠. 주택담보대출의 95% 정도가 변동금리 대출이에요. 근데 그게 상당히 리스크가 큰 거예요. 그죠? 금리가 상승하거나 주택가격이 떨어지거나 그죠? 아니면 소득능력이 결여가 되면은 채무불행의 사태가 터진다고요. 그게. 그 상당히 리스크가 크니까 정부는 지금 변동금리를 뭐로? 고정금리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규모가 너무 크니까 한 번에 전환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저런 명칭을 붙여갖고 유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미리 대비하고 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어쨌든 1차 시장과 몇 차 시장? 네, 2차 시장의 역할 정도는 아시겠어요? 네, 그런 정도만 지금 해 주시면 돼요. 네, 그래서 저당시장의 구조에서는 네, 그래서 거기다 해놓은 거예요. 저당시장의 구조라고 353페이지 있죠. 예, 거기 가시면 세 번째 줄에 굵은 글씨로 그죠? 주택담보대출시장을 몇 차 시장? 1차 시장. 그죠? 그 다음에 1차 시장에 자금을 공급하는 시장을 주택자금 공급시장을 제 몇 차 시장? 2차 시장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명시해놨으니까 그런 정도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뒤로 이제 354페이지 가면 거기 가면 이제 주택저당증권이라고 있죠. 예, 거기도 일단 별표는 하나 하시는 거예요. 별표는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요거. 요거 MBS라는 것 있죠. 예, 그 증권과 이제 증권의 성격, 종류 이런 거 얘기하는데 지금은 안 하고 생략해요. 왜 생략하냐면 초반에 영문을 만나게 되면 부담을 느끼기 때문에 또 우리가 2개 국어 해야 되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불만이 있어서 일단 넘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58페이지 넘어가시면 한국주택금융공사라고 있죠. 예, 아까 우리가 설립했다는 그거 얘기했었죠. 이렇게. 그래서 한 가지 아실 거는 얘가 만들어지면서 우리나라의 장기 주택자금 대출 제도가 열린 거예요. 얘네가 2004년도에 설립했거든요. 2004년도 이전에는 우리나라의 장기 대출 제도가 없었어요. 이게 얘네가 설립하면서 그 모기지론 있죠. 보금자리론. 예, 걔가 들어오면서 이게 시작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이제 취급하는 게 그 359페이지에 가시면은 보금자리론이라고 있죠. 이게 종류도 많이 늘어난 거예요. 보금자리론. 예, 그 다음에 이제 뒤로 조금 넘겨가시면은 363페이지에 가면 거기 하단에 주택연금제도라고 있죠. 예. 근데 이제 얘를 우리가 이번에 조금 이따가 얘도 정리해야 되는 게 뭐냐면 363페이지 하단에 가면은 맨 마지막 줄에 가입 가능 연령이 있죠. 예. 부부 중에서 한 명이 몇 세 이상이면 돼요? 60세. 이게 완화되는 거예요. 이게 55세로. 예. 그래서 이제 예. 그게 이제 부수적인 그 시행령 있죠? 그게 이제 개정이 되면은, 예, 우리가 다음에 이제 돌아올 때쯤 하시게 될 거예요. 그게 원래는, 원래 이 주택연금 제도라는 게요, 유럽에서 발생한 거예요. 유럽에서 이제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요 집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 소유주 있잖아요? 그러면 요 주택을 매수하고 싶은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매수자는 요 소유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사망할 때까지. 예.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사망하면은 이 사람이 이 주택을 취득하는 식으로 이 연금제도가 운영이 된 거예요. 그런데
요 매수자라는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 소유자 있죠? 이 양반이 85생각을 했대요. 소유자 나이가.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85세면 몇 년만 조금 해주면 요거 내가 가져올 수 있겠다는 생각했겠죠. 그죠? 근데 이 양반이 120세까지 생존했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생활비 지원하다가 먼저 사망했대요. 기다리다 못해서. 그러니까 제도에 문제가 있잖아요. 여기서 출발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변형에 대해서 지금의 주택연금 제도가 있는데 처음에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는 이게 기간제였었어요. 예, 10년 또는 뭐 15년 요즘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기간이 있게 되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요즘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들어왔을 때 65세였거든요. 기준이. 그럼 15년 경과하면 이분이 80세 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때도 정정하시거든요. 근데 이때는 청산해야 돼요. 그럼 집을 팔아야 되거든요. 그럼 갑자기 이 연세 있으신 분들이 집이 없이 떠돌아다니는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이때는 인식이 어떠냐면 그이 양반이 와가지고 연금 여기 계약서에 쓰이잖아요. 사인을. 사인하면 조금 있다가 아들이 와가지고 찢어버리고 막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인식이 뭐였냐면 이 집은 애들 집이다 뭐 이런 게 강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됐다가 이게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 제도가 활성화가 안 되겠다고 보고 정부가 개입한 거예요. 그럼 결국 어떻게 되냐면, 자, 기간을 두지 마라. 이 양반이 생존했을 때까지 연금을 지급해라. 나중에 이 집을 처분해서 우리가 세출 상환이 이루어질 때 모자르면 누가 갚아주는 걸로? 주택금융공사가. 예, 그래서 주택금융공사는 지급보증만 해주는 거예요. 지급보증을. 그러면 결국은 주택금융공사가 금융공기업이잖아요. 결국 누가 보증 쓰는 거랑 똑같아요. 정부가. 그래서 주택금융공사에서 이제 예를 들어서 회계 처리했을 때 만약에 손실이 발생하면 누가 메꿔주겠어요? 정부 재정에서 메꿔주니까.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게 이제 뭐가 이제 변화가 되냐면 이제 65세부터 출발해서 60세로 떨어졌다가 지금 이제 바뀌는 게 55세로 낮추겠다는 거죠. 왜냐하면 정년 퇴직하거나 명퇴하는 사람들이 있죠. 예, 그 사람들 연령이 좀 낮아진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 뭐도 바뀌게 되냐면 이게 이제 소유자가 명의로 들어갔다가 소유자가 사망하면은 이게 배우자가 계속해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승계하기 위해서는 자녀 동의가 있어야 돼요. 자녀 동의가 없으면은 이게 승계가 안 돼요. 그걸 없애겠다는 거야. 예, 그래서 아직 그 부분은 개정이 안된 거예요. 추진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요거는 이번에 갈 때는 생략한다 이런 얘기예요. 바뀔 게몇 가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런 정도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370페이지 가면요. 하단에 부동산 투자회사라 제도라고 있죠. 예, 걔가 이제 아까 얘기한 얘 얘기한 거죠. 그것도 별표 하나 해두시는 거예요. 그 다음 별표 해놓으시고 잠깐 쉬었다가 들어오시면 돼요.